재료 손질입니다. 버터향 가득한 통마늘을 맛있게 먹기 위해 꼭지만 잘라서 준비합니다. 양파는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편하게 가로 세로 3cm 길이로 잘라줍니다. 양송이 버섯은 먹기 좋게 4등분해서 준비합니다. 파프리카 씨는 생각보다 많이 입에 거슬려 깨끗이 씻어 준비한 후 맛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양파와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브로콜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물에 씻어 준비합니다. 키조개를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키조개는 손질된 관자를 따로 판매하고 있지만 직접 손질해서 사용하면 껍데기를 플레이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날갯살과 꼭지살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번거로움이 있어 상황에 따라 손질된 관자를 구입해도 좋습니다. 껍데기 양쪽에 붙어있는 관자살이 칼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어있는 관자를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칼을 비스듬하게 넣어 안쪽 껍데기와 관자를 분리시켜줍니다. 한쪽 관자가 떨어져 이렇게 입이 열리면 껍데기가 깨지지 않도록 양쪽을 잡고 흔들어 분리합니다. 아직 붙어있는 나머지 관자를 칼로 긁어 분리합니다. 하얀 관자가 보이도록 손으로 잡아주면 수염이라고 불리는 족사가 보이는데 못 먹는 부분이므로 손으로 당겨서 분리 후 버려줍니다. 관자는 내장을 잡고 살살 뜯어 분리합니다. 관자를 분리했다면 관자에 붙어있는 질긴 막을 제거합니다. 꼭지살은 이 부분을 잡고 손으로 당겨주면 쉽게 분리가 되고 날갯살은 영상처럼 잡고 당겨서 내장과 날갯살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생긴 내장을 버려주면 날갯살까지 모두 손질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관자는 영상에 나오는 면이 보이도록 썰어주어야 질기지 않게 드실 수 있고 나무젓가락 두께로 썰어줍니다. 관자 크기가 크다면 반으로 썰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살과 날갯살도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하면 키조개 손질 끝입니다. 정말 쉬운 전복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전복의 검은 부분을 솔로 닦아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사진에 보이는 막 반대편 화살표 방향으로 숟가락을 전복 중간까지 넣어주면 전복이 영상처럼 떨어지고 조금 전 화살표 사진의 내장 부분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데 이 부분을 터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밀어주면서 떼어냅니다. 내장과 전복 이빨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내장을 드신다면 살짝 데쳐서 볶을 때 넣어도 좋습니다. 손질된 전복은 뒤집어서 세로 방향으로 칼집을 넣어주고 옆으로 돌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버터는 쉽게 타서 마지막에 넣고 식용유만 둘러줍니다.
가장 늦게 익는 통마늘을 넣어주고 색이 살짝 나도록 볶아줍니다. 마늘에 색이 났다면 양파, 양송이버섯을 넣고 살짝 볶아준 후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를 넣고 볶아줍니다. 화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불로 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볶아줍니다. 브로콜리를 먹어보고 익었다면 손질한 전복과 키조개를 넣어 질겨지지 않도록 살짝만 볶아주고 전복과 키조개가 살짝 익었을 때 간을 보면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어주고 녹여가면서 재료에 버터 향을 입혀주면 완성입니다. 키조개 껍데기를 사용하신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가위로 다듬어 사용하면 보기에 좋고 재료들은 골고루 섞어서 담아주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안 보이는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주어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든 전복 버터구이와 어울리는 보리소주와 편의점 맥주입니다. 19도라는 도수로 일반적인 증류주보다 낮은 도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소주보다 높은 도수로 버터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고 향이 강하지 않아 전복의 약한 맛과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 술이며 마시면 보리의 향과 구수함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술입니다. 일반적인 소주와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오크 숙성 위스키의 느낌도 나고 떫은 맛도 살짝 느껴집니다. 뭔가 호불호도 있을 것 같기도 한 술이어서 새로운 술을 찾는다면 좋아할 것 같고 오리소주가 아니라면 블랑 맥주의 오렌지 껍질 같은 시트러스 향과 약간의 씁쓸함, 탄산이 기름진 맛도 잘 잡아주는 전복 키조개와 아주 잘 어울려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주파가 아니라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서울의 밤도 잘 어울리니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